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공감 좋은 TV 최진봉입니다. OBS에는요, OBS만의 통신원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인천의 10여 개 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섬 통신원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전달해 주시는 생생한 정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번에는요, OBS에서 제1기 OBS 청소년 섬 통신원을 모집을 합니다. 섬 통신원을 넘어서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섬 통신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디어 공감 좋은 TV 첫 번째 순서는 차 기자의 미디어 체크인데 오늘도 차윤경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기자님, 우리가 살펴볼 이슈들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미디어 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콘텐츠 등급 이젠 OTT가 알아서입니다. OTT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체 등급 분류 제도인데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영상 등급을 결정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미디어스 기사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위한 사업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자에 한해 자체적으로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OTT 사업자가 이렇게 등급을 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 이상이 사업자가 일부러 등급을 낮춰 분류할 것이라고 답했고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65%에 달했는데요.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등급 분류 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점검하고 엄격한 영상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사를 거쳐서 오는 5월 최종적으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OTT들의 자체 제작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영등위의 등급 분류 심사를 받는 그런 매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심의는 최대 14일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가 지연이 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방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2021년에 BTS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 영상 같은 경우 심의가 지연이 되면서 무대가 있은 지 일주일 후에야 이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사업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 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 분류 체계로 바꿔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OTT에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들을 보면 선정성, 폭력성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이디를 가지면 청소년들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 없이 시청이 가능한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게 되면 자칫하다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지점이에요. 창작의 영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라면 규제가 완화가 되기가 필요하겠죠. 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많은 국가에서도요. 이미 그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큰데 TV와 OTT의 표현 수위가 이미 다른데요. 앞으로 OTT의 표현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시청률 경쟁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 사업자들이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영등위의 경우에는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다 열심히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자체 등급 분류가 됐는지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모니터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사업자들에게도 많은 권한이 주어진 만큼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잘 모니터링해서 자체 등급 분류가 잘 되는지를 점검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제도의 뭐 점검이랄까 아니면 변화까지도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아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